안녕하세요. 저는 언남초등학교에 다니는 정태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저까지 3명이고요. 말썽꾸러기 강아지 뭉치와 함께 살고 있답니다. 저희 집은 얼마 전에 한샘이라는 브랜드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요. 왜 엄마가 한샘 했는지 저도 이제 알겠어요. 예쁜 디자이너 누나가 설계해준 우리 집!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놀며 공부하는 공간, 거실이에요. 높은 천장과 다운라이트 조명, 그리고 폴딩 도어를 열면 따뜻한 햇볕이 들어오는 넓은 거실까지. 마치 축구장 같지 않나요? 맞아요. 전 축구 선수가 꿈이지만 그래도 공부 또한 열심히 한답니다. 그래서 벽에는 이렇게 수납장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가득 채웠어요. 사용하기가 정말 편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책을 꺼내 읽는답니다. 근데 엄마는 왜 항상 어지럽히지 말라는 메모를 붙여놓으시는 걸까요? TV 위아래로는 아빠의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주로 사진첩이나 다양한 공구들을 보관하시더라고요. 가족여행을 몇 번 더 가면 저 공간을 다 채울 수 있을지. 벌써 올여름이 기대되는데요? 아, 이 사진은 엄마 아빠와 보드게임을 하는 사진인데요. 테이블이 정말 크죠? 다 같이 공부를 하거나 놀이를 해도 전혀 모자라지 않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주방이에요. 엄마는 흰색을 참 좋아하세요.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도 세련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디자이너 누나도 주방을 가장 신경 써서 꾸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주방이 참 환하고 좋은 것 같아요. 창문으로는 항상 빛이 밝게 들어오고요. 널찍한 아일랜드와 식탁에서는 항상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답니다. 근데 저희 집 부엌 엄청 좋아 보이죠? 이런 건 영화에서나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니 신기하면서도 가끔은 우리 집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는 엄마 아빠 방인데요. 제 방도 물론 좋지만 가끔은 넓고 큰 침대와 TV, 커다란 책상까지 있는 부모님 방이 부럽기도 하답니다. 마치 호텔로 여행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니까요. 저 침대 좀 보세요. 정말 넓지 않나요? 침대 옆에는 저렇게 책상까지 따로 있고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시던 엄마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한샘은 정말 공간의 마술사라니까요. 제가 저희 집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공간인 욕실이에요. 처음 보았을 때 정말 놀랐거든요. 욕실이 이렇게나 예뻐질 수도 있구나 하고요. 밖에서 축구하고 나서는 항상 멋진 욕실에서 샤워부터 한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것뿐만이 아니래요. 한샘 욕실은 청소하기가 정말 편하다고요. 예전에는 곰팡이 때문에 엄마가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근데 한샘은 그냥 쓱쓱 닦기만 하면 된다고 하세요. 고마워요, 한샘. 마지막으로 저만의 아지트를 소개할게요. 공부도 열심히, 축구도 열심히 하는 제가 친구들에게 너무 자랑하고 싶은 방. 제 방 곳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들이 있답니다. 그래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조금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곳이 제가 제일 아끼는 비밀 공간인데요. 평소에는 앉아서 독서를 하거나 편하게 기대어 휴식할 수 있고요. 평상 아래에는 축구공이나 다양한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하답니다. 두 번째, 저기 저 구멍들 보이시나요? 타공 보드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나 그림들로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는 주로 축구 사진을 꽂아놓고는 한답니다. 멋지죠? 세 번째, 거울 수납장. 저번 주에 아빠가 사주신 축구복을 입어보고 있는 제 모습이에요. 저 거울 덕분인지 요즘에는 스스로 점검하고 정돈하는 습관을 기르는 중이랍니다.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저희 집 소개를 맡은 정태영이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꿈인 저와 항상 생기 넘치는 우리 가족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전 이만 감사합니다. 더 많은 스타일이 궁금하시다면 검색창에 한샘닷컴을 검색해보세요.